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0년도 출제가 되었던 연소공학편입니다. 제4회 가습기사, 그죠? 연소공학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산소 20%, 질소가 80%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 상태에서 101.325 kPa. 이게 표준 상태죠, 그죠?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1A입니다. 라고 표기도 하고, 그죠? 표준 상태라고 하면 760mmHg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쵸? 이 꼴은 1033이 kg per meter 제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꼴은 밀리미리 aqua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밀리미리 h2o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꼴은 1.0332 kg per 제곱센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꼴은 14.7, 그다음 psi다라고 이야기해요. psi. psi를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이 꼴은 1013.25밀리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밀리바. 그죠? 읽을 때 이 메다바가 아니고 밀리바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내실 때 말입니다. 그죠? 이 꼴은 101325 파스칼이다. 이 파스칼을 우리가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을 킬로 파스칼로 바꾸니까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01.325 킬로 파스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이것이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준 대기압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가스는 우리가 손을 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기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체 상수는 몇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가, 그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가. 우리가 기체 상수를 우리가 R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R 이꼴은, 그죠? R 이꼴은 0.082 atm liter per mole K. 몰 K. 예, 그 다음에 R 이꼴은, 그죠? R 이꼴은 848 kg 메다 퍼 킬로몰 K. 킬로몰 K. 그렇죠? 여기에서 848에서 곱하기 뭡니까? 848에서 곱하기 1킬로몰이라고 하는 것은, 1킬로몰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그러니까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 값이 있죠, 그죠? 기체 상수 8.314라고 하는 거예요. 8.314. 8.314 킬로그램 메다, 킬로그램 메다. 이것을 우리가 줄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줄. 줄 퍼 몰 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줄 퍼 몰 K. 똑같은 원리로 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M에다가 그램 값을 붙이고 8.314, 그죠? M에다가 그램 값을 붙이고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8.314 줄 퍼 몰 K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킬로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다가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킬로몰을 킬로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킬로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자, 분자량 M분의, 그죠? 분자량 M분의 8.314, 그죠? 8.314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몰 K가 되는 것이다. 킬로그램, 요 킬로그램 나와 있으니까 킬로그램 K 값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이 꼴은 어떻게 됩니까? M분의, 그죠? M분의 848에다가 단위가 남는 것이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그 다음에 퍼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kg K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0.082 atm 리터 per mol K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가 말입니다. 그죠? 단위가 여기에 kg 나와 있고 여기에도 분모에 요 kg 나와 있죠. 요거는 분모에 atm 나와 있습니다. 분모에 atm. atm 나와 있는 것은 요것은 우리가 이산기체 상수 P버이골은 그죠? P버이골은 m분의 wrt, m분의 wrt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미 m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m을. 여기서 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화시키면 P버이골은 그죠? m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면 이골은 wrt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분모에서는 요거는 m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피버 이골은 w를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피버 이골은 grt라고 하는 공식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게 결국 피버 이골은 grt하고 똑같은 공식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하튼 기체 상수 r 값의 단위 중에서 분자 말고 분모에 kg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kg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기체 상수 R 값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혼돈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m분의 8.314 kJ per kg K 값이 되는가? 자, 여기에다가 자,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기체 상수 R 값이다라고 하면 m분의 뭐다 말입니까? 8.314 kg 메다 퍼 kJ이 되겠죠. 그죠? kJ per kg K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m은 평균 분자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소 32g이 곱하기 0.2 가로 닫고 더하기 질소가 28g이죠. 28g 곱하기 0.8 분의 8.314. 자, 요렇게 해주면 요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요 값을 0.289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0.289.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0.289. 뭐가 된다 말입니까? 단위는 kJ per kg K 값이 나온다. kg K 값이 나온다.